이데일리 TV입니다. 효성 TMC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한전 KTS, 하이브, 빙그랩, OCI, 인터파크, 두산중공업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심팩, 케어랩스, 아비코전자, TCK, KH바텍,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S윈드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죠. 휴캠스, 로보스타, 엔바이오니아, 그리고 이루다, 삼성증권, 풍강 선정했고요. MTN은 한국화마, 현대차, 코스모화학, 기아, SL, 인피니티 헬스케어, KG 모빌리언스까지 올렸습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약간 이제 테마성 흐름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일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그리고 신재에너지 쪽으로 조금 관심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렇다 할 좀 테마는 뚜렷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지 이제 세 가지 종목도 봐야겠죠.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하이브 먼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하이브요. 네, 최근에 좀 엔터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소속 기획사 관련된 뭐 SM이든 JYP 엔터테인먼트든. 근데 네, JYP는 또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다른 뭐 엔터사들하고 봤을 때 크게 어떤 차별점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백신 접종자가 또 많아지면서 좀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연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K-POP 관련해서 한류 열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이번에 이제 BTS 신곡도 상당히 좋은 인기를 좀 구사하고 있다라는 걸 예. 본다라면 저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플랫폼 모델 이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획사랑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을 한계점을 계속해서 언급이 돼서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당장 어떤 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저는 매력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계속 한 27만 원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매물 부담감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에 치중되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27만 원 돌파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간 외국인 좀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도 상당히 그 매매 동향에서 살펴본다라면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충분히 한 3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맥도날드 BTS 세트가 그렇게 지금 인기라고 하잖아요. 네. 리셀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지 새로 만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광고 봤는데 네. 뭐 상당히 그 구매를 당기는 광고였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도 중요한데 어찌 됐든 간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아티스트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상태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오늘 전체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높은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쇼티지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공장 가동을 계속 좀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했다가 하는데 저는 하반기가 되면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쇼티지가 발생해서 차를 못 만드는 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차량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차량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전 예를 들어서 국내 GM 공장이라든지
삼성 SM 공장에서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이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의 우려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제가 하이브 뭐 연기금 매수 말씀드렸는데, 뭐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한 이 외국인들 매수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내면에 또 연기금이 또 폭발적인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5월 달 중에 외국인들 연기금이 쌍끌이 매세가 유입이 된 종목군 중에 하나가 기아이기 때문에, 저는 6월 달, 7월 달까지의 어떤 증시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도 3,300포인트도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렇다라면은 원래 시장에 주도했었던 뭐 IT, 자동차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기아가 한몫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일단은 단기 목표가 10만 원 정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아도 59년 만에 글로벌 판매 누적 판매량이 굉장하게 많이 돌파를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처럼 시장 형성에는 뭐 수요와 공급이 또 받쳐줘야 네. 쇼티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또 참고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기아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넘어서서 강세 흐름이네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아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 꼽아보셨어요? 네, CS윈드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썩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그래도 초반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작년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혹은 올 초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저는 서서히 이제는 반응이 나올 때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면 네.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원전이 뭐 되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왔습니다만은, 계속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의 얘기는 강하게 이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의 집중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미국의 풍력 타워 공장을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자국 보호주의에 대해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S윈드의 시장 성장은 전 더 지켜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 지난 1,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아래로 저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8만 원, 7만 원대에서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9만 5천 원대까지의 직전 고점대의 상단까지의 반등을 열어놓고 저는 지금부터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고 저는 오히려 9만 5천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세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9만 5천 원 정도 오르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또 호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대신증권 목표가도 한 10% 올리면 11만 원 선이었나요? 이렇게까지 네.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자, CS윈드 이제는 좀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함께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81,200원 선이네요. 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조언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대표님 관심주 봐야겠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정부나 단체가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도 그러한 벽이 장벽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해외 시장도 진출을 좀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다. 꼭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아니지만 최근에 샌드박스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이러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대장주의 성격에서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진짜 한 1년 넘게 형성되었었던 고점 때 한 8,000원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좀 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예. 상승 추세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목표가 만 원대까지의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만 원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8,000원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700원, 8,000에서 7,7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7,700원 사이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머큐리에서 2위로 또 선정이 되기도 네. 했더라고요. 그런 조사에서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헬스케어,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진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잠깐 반짝했다가 죽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어 왔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슈가 다른 원격 비대면 서비스는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런 의료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항상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섹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오늘은 약간의 혼조세지만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8,390원. 그리고 가격적 전략을 들었을 때 어쨌든 목표가 라인은 한 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